안담살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옛날에 어. 우리 시어머니 사종 조카들 어. 근데 양 못 살아 어. 그러니까는 고마집가 그때는 옛날에 부자여 응. 야 고마집 아니여 응. 그래서 요거 와서 딸 이제 옛날 말로는 일꾼들 있어도 깔따마나 시키려고 응. 쫓가는 거 데려왔어 응. 맨날 일을 하나도 안 해주고 대장만 흐른 내 동으로 갱배는 막 작대기만 들고 쫓아다니더라 그 안대장이 어 안대장이 응. 그 조카가 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대장 노릇을 했다고? 작대기를 다 깎아갖고 지금 그때는 애기들이 작대기 갖고 동네랑 어디랑 댕기거든 그리고 자기가 대장인다고 따라댕기라고 대동과장 저건이라고 제가 갱배는 고르고 하면 갱배는 안 가요 막 그러고 쫓아댕기더라 어. 그랬다는 소리만 들어봤어 우리가 남이 집 머슴이라고는 하나 나라 백성 되기는 일반인데 나란 일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농가에서 구차하게 살겠는가. 일제와 친일 정권은 각 마을마다 도적을 방비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단을 조직한다. 이 자위단은 실제로는 의병을 탄압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조직에 머슴들이 많이 들어갔고 안담살이는 이 조직을 역이용하여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처음에는 동네 양반들은 매우 냉담했다. 안담살이는 구한말 해산군인 출신의 강용원이 조직한 순천지역의 의병부대로 투신한다. 그리고 그는 그 부대의 2인자가 되었다. 그러나 강용원은 지역주민의 재물을 겁취하고 민폐를 많이 끼쳐 민심을 잃었다. 부하들은 강용원을 살해하기 이른다. 그리고 안담살이는 순천부대에서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휘하에는 지모를 갖춘 많은 양반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가렴주구의 관리와 탐악한 토호들을 제거했고 친일 세력을 처단했으며 일본 군대와 용감히 싸웠다. 그가 대첩을 거둔 보성군 등량면 예당리 비들기지에는 해방 직후에 군민들이 성금을 내어 세운 파청승첩비가 우뚝 서 있다. 비들고개라고 그래요? 파청을? 아, 비들기? 비들기고, 비들기째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년 4월 15일 날, 그 만든 이 비를 만든 기록이 여기 그 이 비를 만드느라고 그 의연금을 내신 분들의 방명록이 여기 있구만. 이야, 대단한 거네. 이 머슴살이로 살던 분이 의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을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일제 압제가 지난 그 해방 후 2년 되는 정해년에 전부 기억을 해가지고 그 군민들이 세운 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전라남도 이 지역의 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당시에 해방 직후에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니까 이것을 세웠다는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이게 하여튼 참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여튼 참 그 이런 분들이 비록 남의 집에서 이런 시골에서 머슴살이를 살았지만 국가의 위기가 닥치니까 이 위기를 나래도 내가 비록 이 시골에 이 보성군에서 보성군의 한 마을에서 머슴살이라는 사람이지만 나래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짓밟는 사람들과 싸워서 뭔가 이 민족의 국체를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싸우셨고 그 싸우신 뜻을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리던 머슴인데
그 머슴이 나서서 그런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양반 쌍놈 가릴 거 없이 다 도와서 투쟁을 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해방이 된 직후에 이런 비를 만들어 남겼다는 것. 참 자랑스럽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가 아닌가. 그런데 너무도 우리가 지나댕기면서 이런 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에? 지나가는데 자 보세요. 저 앞에 저 도로는 안담사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학살을 하고 학살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아십니까? 에? 저 바로 저 지금 에? 뭐 좋은 차를 타고 저 길을 다니시지만 저 길은 사실은 그때 의병들이 만든 닦은 길입니다. 이게 이번 국도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작전으로 최초로 이 호남에다가 만든 길이 저 이번 국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무지를 일깨우는 첫 여정은 저물어 갔다. 나의 여정으로부터 내가 발견한 최초의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이 땅의 역사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충격이었다. 우리의 역사는 무지와 은폐와 왜곡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여기 제 1부에서 다룬 의병만 하더라도 역사책 속에서는 너무도 소홀하게 마치 대세를 파악하지 못한 소수 반동 세력들의 편협한 발악처럼 몇 줄의 사태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전폭적인 저항이었다. 그것이 위정척사라는 변통을 모르는 주리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했으며 또 왕정의 수호라는 복벽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하나 그 정신은 20세기 조선의 역사 전체를 리드하는 끊어질 수 없는 흐름이었다. 한말 의병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립운동사 전반에 면면이 흐르는 무력 저항 정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 활동을 역사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학이라는 우리 민족사 내부의 사상과 그 실천 정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학은 일본을 포함한 외세에 대한 민중의 조직적 항변이었으며 사회개혁의 요청이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반드시 동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894년 동학의 거족적 기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거국적 봉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